안녕하세요. 풍겜이입니다. 오늘도 저희 연못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못에 생물들을 투입하고 나서부터 저도 점점 연못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거진 연못에 다녀오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이죠. 연못에 방문하면 이렇게 나비들이 항상 사랑싸움을 하고 있고 어느새 새들이 찾아와 목욕을 했는지 깃털도 보이네요. 아,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개미 잡느라 전국 방방곡곡에 숲을 다 돌아다녔는데 연못이 위치한 이곳 숲속은 온갖 생명체가 들끓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종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원시림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갑자기 생긴 연못에 빠져 죽은 생명체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짝짓기하다 죽은 건지 멋쟁이 딱정벌레는 두 마리나 보이고 각종 파리류, 파리매 등 다양한 생명체가 빠져 죽어 있습니다. 여왕개미도 결혼비행이 있었는지 몇 마리 빠져 죽어 있고요. 또한 그리마, 돈벌레의 사체에는 어느새 실지렁이가 꼬여 뜯어먹고 있네요. 아, 내 눈! 징그럽지만 물이 썩지 않게 분해해주는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지렁이들을 제가 풀어둔 실잠자리들이 사냥해 잡아먹겠죠. 그리고 실잠자리의 배설물은 우렁이들이 먹어 분해해주고요. 벌써 연못 안에 작은 생태계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잠자리 우아대가 숲속의 웅덩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깔따구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 작아서 그냥 나무에 이끼가 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촬영해서 보니 극혐이네요. 제 우아 지지대가 수백 마리의 깔따구들의 클럽이자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도 깔따구는 모기처럼 사람을 물지도 않고 오히려 유충인 실지렁이는 연못의 유기물들을 분해해주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않으면요. 그리고 기쁜 소식으로는 제 우아 지지대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느새 잠자리 우아각이 이렇게 보이네요. 오리지널하고도 비교해도 우아 지지대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별도 관찰을 위해 빼두었던 빨간 대야에 있던 나무섬에도 우아각이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순서대로 제 계획대로 되고 깔따구 빼고요. 그리고 지난 편에서 안내했듯 오늘은 연못의 난폭한 사냥꾼들을 본격적으로 풀 차례입니다. 바로 황줄 왕잠자리의 수채들입니다. 이 황줄 왕잠자리의 수채는 특히나 공격성이 매우 뛰어나고 시야도 밝은 편입니다. 제 사육 경험으로는 움직이는 건 죄다 따라다니고 배가 불러도 시야 안에 생명체가 있으면 죄다 죽여놓기도 합니다. 사육할 때 제가 방 안에 들어오면 마치 댕댕이처럼 저를 보고 막 다가오려고도 하고요. 이게 농담 같은데 농담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채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마리씩 풀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몇 마리는 따로 관찰을 위해 빨간 섬으로 격리도 시키고요. 아, 그리고 저기 거미처럼 생긴 수채는 민노란 잠자리라는 다른 종의 수채입니다. 서식 환경이 황줄 왕잠자리와 비슷하여 채집할 때 1+1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황줄 수채들은 나뭇가지 따위에 붙어서 먹이 사냥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민으로 서브웨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연못 나름 서브웨이 역세권, 서세권입니다.
강아지 아니 들짐승은 샌드위치 냄새를 맡고 어찌나 울부짖던지 나눠주니까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제 개미 친구들 일본 장다리 개미한테도 의도치 않게 좀 나눠줬습니다. 아니 개미가 양배추 먹어? 아니 먹으니까 챙겨가겠지. 아니라 채식주의자 한 말 있나봐. 채식주의가 아니라 여기는 렌치 소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렌치랑 조금 핥아서 가져가지. 이걸 다 가져가? 뭐야 이거? 맛있게 서브웨이를 먹던 중 갑자기 대형 왕잠자리가 연못에 출현하였습니다. 놀라서 뭐야? 서브웨이 먹다가 목이 막혀버렸어요. 황줄 왕잠자리 한 마리가 연못을 한 바퀴 돌더니 연못이 있는 나무 계곡 사이에서 계속 날아다니더라고요. 몇십 분을 이렇게 날더니 저 높이 있는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연못에 일찍 풀어둔 녀석이 아닐까 합니다. 하여튼 이날 근래에 제가 연못 작업하면서 가장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물속에는 수십 마리의 잠자리 수채들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의 연못이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